안녕. 하림과 동생들의 토이즈예요. 오늘은 우리가 뭐를 가져왔게요? 아무도 안 가져온 것 같다고요? 짠! 저는 이는 시크릿 주주. 시크릿 주주. 뭐지? 어디서나 가방 스티커북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고요. 유리는 제 동생은 자동차 메이커를 있는데 그럼 우리 함께 열어볼까요? 아, 뭐 이렇게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빨리 할게요. 짠! 일단 유리 것도 해드릴게요. 잠시만. 가위를 갖고 여기 위 이거 열 때 그냥 열 수가 없어서 가위로 여기 위에를 잘라주는 거야. 일단 우리 거를 먼저 할 건데 여기 다 설명서가 있고요. 여기 다 한 개씩 있는데 유리는 이거를 한다고 결정을 했고요.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서 따라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. 어떤 거지? 여러분 이런 거는 아무거나 그냥 다 빼면 안 돼요. 한 번에 그냥 자기 거가 한 개씩 다 있거든요. 그리고 하면 안 돼. 우리 이걸로 할 거야?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다 빼고 내가 빼줄게. 우리는 못하니까. 네. 뗀 거는 이 긴 피스가 두 개, 이 큰 피스 한 개, 이런 바퀴 두 개, 얼굴 모양 한 개.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피스 한 개, 이런 것도 한 개. 아, 이거 두 개 있고요. 여기 이 피스도 한 개. 이 피스 두 개. 이런 피스 두 개. 한 개씩.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인 것 같아요. 여기 코가 생긴 거 한 개. 이런 팔같이 생긴 거 한 개. 그러면 여기서 찾으면 돼요. 설명서로 제 동생이 할 건 이거예요. 그러면 제가 빨리 해볼게요. 우리가 빨리 하기로 했는데 좀 오래 걸렸죠?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원래는 이거는 찍히는 거고 카메라가 이건 총? 이것도 이렇게 총이고요.
근데 얘가 원래 진짜로 바퀴가 있는 게 아니에요. 그 이렇게 봐야 돼요. 봐봐요. 만든 거고요. 다음 거는 주세요. 다음 거 주세요. 이리 줘야지. 자, 이거를 갖고 놀고 있어. 짠! 이제 핸드백인데 원래 안에 보면 안에 뭐가 들어있게요? 스티커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래요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우와! 자, 여기 안에는 스티커. 아! 안에는 스티커판. 안에는 캐릭터 소개들 다 있고요. 옛날 때는 원래 그 마녀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. 로사, 자, 여기는 주주, 릴리, 로사, 룰루, 바이올렛, 파멜리아, 그리고 마녀.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. 여기 앞에는 소개. 여기는 다 누군지 알아맞혀야 되고요. 길 맞히고. 이게 누군지 다 알아봐야 돼요. 전 벌써부터 뭔지 알아요. 릴리, 주주, 로사. 너무 쉬운 힌트를 줬어요. 그리고 짠! 여기 아무거나 스티커 붙일 수 있고요. 스티커는 캐릭터, 다 캐릭터인데 짠! 먼저 이렇게 네모난 스티커 한 개. 세 개 있는 것도 세 개. 세 개씩. 혼자 있는 것도 여러 개 있고요. 그리고 다 합쳐서는 스티커 공책. 여기 스티커가 좀 튀어나오지만 괜찮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, 시크릿 판이 있습니다.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건데 빨리 제가 예쁘게 붙여보기로 할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? 아니면 안 보고 싶어요? 뭐라고요? 다 보고 싶다고요? 그러면 제가 붙여줄게요. 일단 여기 릴리부터. 아, 큰 것들로 해야 되겠지? 이거는 다 큰 거니까 큰 스티커. 뭐지? 큰 스티커가 없으니까 작은 걸로 해야겠다. 그러면 주주부터. 주주는 여기 있어. 그리고 주주 변신할 때. 이거는 원래 그럼 주주 변신할 때. 다음에 더 변신할 때도 있는데 여기 제일 변신했을 때 있고요. 이렇게 다 쭈루룩 있고요. 펜을 갖고 왔어요. 네, 펜을 갖고 왔어요. 펜으로. 제가 뭐를 갖고 왔냐면 이런 펜을 가져왔어요. 저는 주주. 또 이제 로사를 해볼게요. 로사는 일단 인간으로 필요한데 주주는 인간이 파란색 거예요. 그럼 여기서
우선 인간의 도구가 없는 것 같는데요. 그래도 붙여주겠지. 붙여줘야지 뭔가는. 그럼 릴리 먼저 해요. 릴리. 릴리 인간. 자, 릴리 인간. 그 다음에 조금 변신했어. 땡. 다음에 조금 더 예쁘게 하는 포즈. 왜냐면 얘는 다 똑같아서 변신이랑 몰래랑 그래서. 근데 하얀색으로 하였어요. 하얀색으로. 재밌었나요? 다음에는 또 재밌는 장난감과 함께 돌아올게요. 안녕!